이제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오늘 많이 더웠어요. 수고했다. 네. 아, 이제 피님, 이분은 저희 아버지시고요. 네. 또 여기 있는 저희 어머니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예, 무령이 엄마예요. 네. 네. 저희 아버지는 네, 서예를 하고 계시고요. 네. 또 저희 어머니는 저의 이제 가수 선배로서 가수십니다. 가수요? 네네. 아, 어머님 가수, 어머님 가수세요? 아, 음반을 냈었어요. 네. 무슨 음반 내신 거예요? 2004년도에 그 요즘 그 인기 있는 거 헐헐헐 제가 음반을 냈었어요 그때. 헐헐헐이요? 네네. 헐헐헐의 원곡자로 알려진 가수 이영희 씨가 바로 무룡 씨 어머니. 짧은 활동을 끝으로 무대에서 볼 수 없었지만 노래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.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무룡 씨의 어머니. 평생 휠체어에 앉아 생활했는데요. 근데 냉장고가 되게 작네요. 왜 냉장고가 있는데 요거 이 냉장고는 네.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요거는 놓은 거예요. 여느 어머니들처럼 살림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. 그런 어머니의 곁에서 손과 발이 되는 건 아들 무룡 씨입니다. 얘가 자상해서 둘이 이렇게 재미삼아서 해요. 그리고 또 제가 음식을 좀 한답니다.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며. 아, 그렇지. 솔직히 말해봐.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느라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아들 걱정뿐인 어머니. 네,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자, 엄마 수고했으니까. 아. 맛있어? 맛있어. 아이 보세요, 우리 무령이 수고했어요. 하지만 아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늘 세상에 눈을 피해 뒤에만 서 계시던 어머니였다는데요. 체육대회 하고 뭐 그런 걸 하면은 항상 저는 오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면 이모 아니면 그냥 주변 지인분이 대신 와주셨거든요. 그게 조금 많이 속상하죠? 근데 엄마는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요? 그걸 제가 속상하다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더 속상해 하시는 걸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지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. 또래처럼 응석 부리지 않아서 떼쓰지 않아서 그것마저도 마음이 아팠던 걸 알까요? 어머니에게 무룡 씨는 삶의 전부였습니다. 부모한테 부담 안 주려고 제가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뭐 하고 뭐 지인 못 따라서 생선 장사도 나가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라치가 다니고 그런 게 참 미안한 거죠. 엄마가 몸이 불편하다는 게 제일 늘 미안한 거고 그건 뭐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안한 거고 우리 무령이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살아온 거 같아요, 나는.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 뒤늦게 가수에 도전했었던 어머니. 어머니가 이렇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를 서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빛나는 사람이 한번 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렇게 좀 갖게 된 것 같아요. 또 엄마가 저에게 꿈을 위해서 가는 길과 방향을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정작 본인의 꿈은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셨잖아요. 제가 대신 그 꿈을 이뤄서 꼭 어머니에게 그 못 이룬 꿈에 대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